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어쨌든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안 좋은데 네. 문제는 이 실적이 안 좋은 걸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드나들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미국 S&P 500 기준으로 500개 기업들 중에 약 한 130개, 140개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큼 됐냐. 그러니까 뭐가 지금 딱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다음 분기. 지금 현재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추정치 자체가 지금 현재 팩스 같은 경우는 YOY로 -10%거든요. 네. 근데 다음 분기는 -20%예요. 그리고 3분기 때도 마이너스. 아, 여전히? 네. 4분기 때 가야 좀 플러스 되고 YOY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내년도 가면 이제 플러스 한 두 자릿수. 그게 좀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상반기 정도만 참 되겠다고 했는데 또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적들이 네. 나쁘다는 게 알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나쁜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거. 근데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높은 밸류에이션. 지금 18배를 넘었습니다. 아, 미국이요? 네. 예. 18배를 넘었으면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19배 찍고 코로나 이슈 생기면서 갑자기 손쓸쓸 없이 막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18배 보통 그 정도까지 오면 12개월 포워드 PER 그 S&P 500 기준으로 18배 정도 가면 과거에도 보면 그 정도까지 하면 항상 매물이 나왔어요.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전보다 훨씬 낮은데도 이 정도야라고 실적이 나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심지어는 에너지는 150배. 거기는 어떡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신용 리스크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펙 오늘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어제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것만 놓고 보면 그 2분기까지 하루 2,300만 배럴 수요가 이제 떨어질 거다. 예. 근데 이번에 970만 배럴 감산했잖아요. 그럼 하루에 1,000만 배럴씩 이게 보통 하루에 한 1,000만 배럴씩의 공급 과잉이 생기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공급을 그 산유를 하고 나면 이걸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장률이 지난 뭐 4월 초 그때 이미 70%였었거든요. 70%, 예.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분들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네. 정유선 그 유조선 띄워놓고 예. 동동 띄워놓고 있는 거. 그냥 헤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원유 그냥 담고 팔 데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는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소리가 5월 달이면 이것마저도 꽉 찬다. 그럼 예를 들어 생산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이 안 되거든요.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가동시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또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기술적으로도 예. 좀 문제가 좀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소리 나오죠. 마이너스 유가. 돈 주면서 가져가라고. 예, 일부에서는 미국에서는 또 그러기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예, 벌써. 그게 이제 저장 비용보다는 그냥 돈 주고 좀 가져가게 하는 게 싸은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네. 다 있죠. 네. 이제 이게 저유가가 이게 좀 더 길어지고 특히나 이 저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제유가가 20달러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도 관건이고 오늘 트럼프가 뭐 일부에서 16일 날이니까 오늘이겠죠. 오늘 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가 있죠. 신규 실업자 청구가 네. 지금 현재 지난주에
660만 명 정도 됐는데 이번엔 600만 명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600만, 500만, 600만대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5월달 초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는 신경 안 써야죠.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목요일만 되면 뭔가 실업,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 주간마다 그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내놓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게 통할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할 건 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제처럼. 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같은 것들이 부진하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이 정도로 끝났지만 내일 같은 경우 부진폭이 좀 커질 수가 있죠.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현재. 네.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가 위축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위축되고 있고 실적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게 하이하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올랐다.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만 그러고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네. 상품 시장은 다 경기 침체로 가고 있어요. 어제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당분간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냥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테마가 있으면 단기적인 대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그냥 좀 관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네, 기회를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것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됐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0.01포인트 약보합, 정말 약보합권이네요. 폭 내렸습니다. 1857.07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한번 보죠. 2% 넘게 올랐네요. 2.15%의 상승으로 623선에서 오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고요. 코스닥의 경우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매수 주체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오늘도 미국 상황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